구상전리 절벽 같은 벽 모남 다 적었어. 빨리 빨리 적어.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돼. 진도 많이 나간다. 야, 니네 이거 신작 영화 이거 본 사람 있어? 범죄와의 전쟁하는 도시의 베테랑 부당거래자들 봤어? 재밌어? 범죄와의 전쟁하는 도시의 베테랑 부당거래자들 결말 포함 2시간 요약. 근데 요약이 2시간이려면은 이게 원래는 몇 시간 정도인가? 형사물 다 똑같지 원래. 내가 형사물을 엄청 좋아하거든. 그래서 맨날 보면은 뭐 선수 입장 이런 거 하고 맨날 주인공 형사 이런 사람 맨날 피곤해 쩔어 있고. 그런 형사들은 맨날 형사밥이 20년 먹었대. 자기는 18년, 19년은 본 적이 없어. 무조건 20년이야. 형사 짬밥 20년 동안에 너 같은 독종은 처음이다. 어? 운전하면서 야, 제수진 잘 있냐? 아, 일찬이 학교 갈때 됐지 이제. 아,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그걸 보려고. 범죄와 전쟁하는 베테랑 부당 거래자들은 참신한 2시간 동안 형사들이라 광고는 도시의 나는 베테랑 하나도 안 뜨지. 부당거래자들. 그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결제했잖아. 우회 프로그램 있잖아. VPN 써갖고 인도 이쪽으로 가서 가입을 하면은 훨씬 싸다고 그게. 준영아, 그거는 그거 갖고 범 그게 불법이라면은 그러면 그렇게 생긴 게 불법이다 이 녀석아. 신고해. 그럼 가서 신고해. 인도로 가입했대요. 아, 나는 인도 사람이라면 하면 돼. 나마스테. 나쁜 놈이에요. 빨리 와 잡으러 주세요. 그럼 경찰이 오겠다. 안녕하십니까? 아유,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네. 여기 신고가 좀 들어와서요. 네. 종남경찰서 박영환 형사입니다. 어? 수사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찰이세요? 야, 너 진짜 신고했어? 오늘도 불철주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에 애쓰고 계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, 그 잠시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자, 선수 입장! 들어와, 들어와. 김 형사, 저기 캐비넷부터 까봐. 근데 아 형사님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 매번 쓰는 건 아니고요. 중국 게임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만약에 싸게 한건 다시 제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프로그램 근데 제가 프로그램 많이 얘기는 쓴건 내가 무슨 아니고. 소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,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가만히 좀 제가 계셔야 돼, 저게 잠깐만. 아이고, 나 VPN을 피곤해 많이 죽겠네. 이 아저씨가요,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여기 학원에서. 아니 학원 그 공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원장님 서랍 있는 건데 제가 잠깐 빌린 거거든요. 왜냐면 그제 전자에 그 구충에 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금방 따갖고 다시 다 채워 넣을게요. 횡령은 아니고 잠깐만 그거 그거. 아니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. 에? 대한민국 경찰만을 자꾸 우습게 하면은 만수무강에 지장 있으십니다. 에? 야, 김영사, 야 아니 참아, 참아. 아니 아, 나이저 미친 게 진짜. 미친 야, 거. 너, 너또 징계 받아가지고 감봉되면 내가 재수 씨한테 미안해가지고 얼굴 어떻게 보냐? 어? 애잘 크고 있지? 그래, 근데 내가 처리할게. 제가 잘 설명을 당신 공수처에도 네. 한 번만 더 방해하면은. 공무집행방해 현행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나라에서 차려주는 밥 먹고 싶으면 계속 방해하세요. 메뉴는 어떻게 돼요? 자, 친구들 전부 눈 감으세요. 방금 나랑 눈 마주친 친구 눈 감아야죠. 여기 앞에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표정 보이죠? 그렇다고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. 네, 눈 감았는데 표정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애들이. 이 사람 진짜 이거 안 되겠네. 어? 당신 내가 형사 짬밥이 몇 년인 줄 알아? 20년? 내가 형사 짬밥 20년 만에 너 같은 독종은 처음보다. 이 아저씨는요, 이 나쁜 사람 때려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는 착한 경찰 아저씨예요. 다들 눈 감고, 어? 솔직하게 답해주세요. 니시가 보이죠? 아, 형사님 죄송한데 눈 감았는데 어떻게 지갑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지. 근데 형사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광수대랑 강력계는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? 아, 그 최철규 반장은 김영사, 그다. 그 네. CCTV 좀 가려봐. CCTV? 아, 나. 잠을 잤어요. 여기 앞에 성광중학교 2학년 차민혁 학생한테 이 지갑 뺏긴 친구 있죠, 여기에? 응? 지난주 목요일 19시경에 정인학원 인근 모처에서 이거 탈취했다는데? 실컷 먹어도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 한방침, 뉴슬림 한의원. 뉴슬림 한의원 다니는 친구 누구예요? 에? 제 거예요. 아하, 이 아저씨가 진짜. 아니,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이거 공무집행 중인데. 네코네코 메이드 카페 다니는 친구 제 건데 어디 있어요? 형사님 제 건데 제가 선생님, 짬뽕 지점 2월 9일에 그 쿠폰 6개 한꺼번에 찍은 친구 누구예요? 가족끼리 외식한 거예요? 제 거예요 이거 전부 다제 건데 왜 제가 이상한 아까도 거 계속 진짜 안 되겠네. 학생 여러분들, 오늘 수업 다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. 아야야야 가지마 얘들아 가면 안돼 목격자가 되어줘 안 제발 가지마 그리고 제발 경찰에 신고해줘 아 준영아 예 경찰이 다 해요. 경찰이 사람 친다 친구들 얼른 집에 들어가자. 잘 가요. 경찰이 사람 빠이빠이. 때린다 아 경찰이 이거 무고한 근데 사람 때린다 뭐 배터리가 다 배터리 지금 됐나요? 알았어요 좀 전에 알았어요 이거 제발 좀 뽑아야겠네. 배터리 끄면 안돼 끄면 안돼 아휴
그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.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저 아니라고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광중학교 2학년 차민혁 학생한테 이 지갑을 뺏기신 게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. 네. 납득이 안 가네. 납득이. 다 큰 성인이. 아니 그것도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이게 삥을 뜯겼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? 방구예요. 양사님 제가 합기도를 해서 진짜 세다고요. 키도 164에다가요. 몸무게 50kg고요. 진짜. 근데 형사님은 노트북으로 안 적고 그 수첩에다 적으시네요. 그 공장에 아이디에? 노트북이 어디냐? 노트북이요? 자식아. 너... 진짜. 아유 선생님. 아유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아유 이거 직업병이라 가지고 이 피해자신데 제가 이거 아유 어떡하지? 직업병이면 그러실 수도 있죠. 직업병이 경찰이. 어찌 됐건 이 그 차민혁 학생이 올 때까지 뭐 잠복 근무를 해야겠네요. 아유 피곤해. 아이고야. 아 오늘 또 사우나도 못 가고. 또 이놈의 이 자식이 너 피곤해? 피곤해? 아 이게 내가 수업 중에 피곤해하다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. 자 손태. 자꾸 너 몇 대 맞을 거야? 어? 세 대. 아야 한 대 한 대. 한 대? 한 대 갖고 되겠어. 이거 너 움직이지 마. 움직이면 네. 뼈 맞는다. 네. 어? 네. 너 잠깐만. 아 자꾸 이렇게 장난치고. 어? 저도 직업병이었어요. 저도 직업병이었어요. 당신. 네?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긴 한데 아니, 어차피 저, 다 말하게 되어 있어. 저도 직업병이었어요.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는데 너 돈 많이 모아놨지? 좋은 변호사 써야겠다. 그 이외의 말은 뭐 드라마 많이 봤잖아. 아니 저 그냥 저도 직업병이었는데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어휴 근데 왜 이렇게 팔뚝이 두꺼워 이거. 김형사 수갑 엑스라지 사이즈 없어? 아 살 세고 살아! 야 이거 안 되겠다. 야 그냥 빵에다가 그냥 쳐넣어. 빵도 줘요? 아, 뒤로 좀만 돌려봐. 더. 아, 스톱. 확대. 얘가 창의력이에요. 매우 연약하게 생겼는데 착하고. 얘가 그 압정을 들고 다녀요. 압정을요? 네. 힘내세요,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는 설렁탕 안 주나요? 그 설렁탕이 24시간 여기 있었는데 네. 지금 그 뼈다귀 해장국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? 네, 순살로. 김형사! 순살로 뼈다귀 해장국 하나. 드게요. 특으로.